자, 2020년도 8월 31일 시황 분석을 오늘 종합 주가 시황 분석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장에는 무조건 개파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그러니까 오늘 하락할 확률이 거의 70%가 넘는다라고 시황 분석을 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확률적으로 무조건 70%, 60%는 하방 확률이 높은데, 미국장이 이제 그나마 상승을 해서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한, 확률적으로 무조건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주간장 확률, 종가로 끝났잖아. 주가가 밀려서. 그 확률로 보면 60%, 70%는 무조건 하방 압력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지. 단지 이제 미국장이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 당연하게 이제 아침장에는 갭상으로 올라갔다가 더 이상 추가 반등을 못하면 또 하락 조정이 올수 있다. 그 시황 분석을 내렸는데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일단 튀었어. 갭상으로 튀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위아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졌지. 그래서 선물 매수를 못 이긴 거야. 자, 그러면 이후의 주가를 한번 보자고. 자, 오늘 지금 현재 자, 코스닥 아침에 갭상으로 치고 올라간 거를 이제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 이제 무조건 뚫고 못 올라가주면 자, 방법론은 딱한 가지야. 오늘 무조건 확률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 높다고 그랬으니까 이제서부터는 반대로 주가가 위로 상방으로 틀었으면 속임수가 아닌 다음에 무조건 상방으로 쳐야 된다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판이 뒤집어져. 그래서 아침 동시호가 때 잠시 뭐 장난질 쳤다가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주가는 지금 뭘 보냐면 코스피 2367을 잘 봐. 2367. 자, 2367이 깨지면 하락장으로 추세가 바뀌는 수가 있어. 자, 반대로 얘기하면 2367이 지지를 받으면 무조건 이제는 주가를 상승 추세로 일단 돌려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상방으로 가야 돼.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